건너서 이동하는 것은 워스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배들은 당연히 그길 찾아갈 수 있었다 없었다? 그치, 항해에 갈수 없었다. 해안가에서 멀리 떨어져서. 세미콜론은 그래서죠? 예, 그래서 그들은 천천히 이동했으며 뭐를 가지고 작은 돛대나 혹은 노예들의 선원들과 함께, 그쵸? 그래서 이제 돛대를 갖고 그리고 선원들을 가지고 했다. 그럼 노예들은 왜 필요했어요? 이 노젓는 자리에서 이게 노란 뜻이니까 노젓는 자리에 노예라는 어떤 선원들을 두고 천천히 이동했다 이거죠. 자, 그리고 또한 지도는 매우 뭐했다? 뭐 빈약했다 이거죠. 자, 아무래도 여러분 그 바다는 위험하니까. 어쩔 수 없이 얘네들은 해안가에 멀리 떨어져서 항해할 수 없었다는 얘기는 뭐 여기 뭐 아프리카 뭐가 있으면 아프리카 뭐 이렇게 아프리카 대륙 있으면 그쵸 이런 데 붙어서 다니는 거죠 이렇게 얘가 그 여기 해안가에서 멀리 이렇게 갈수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이렇게 예전에는 이렇게 붙어서 다녔어요. 붙어서 뭐에 따라서 해안가를 따라서 이렇게. 자, 그래서 고대 이제 문명들은 육지에 근거를 두었고, 그리고 바다 해군보다는 뭐를 육군을 보냈다 이거죠. 전투에. 그래서 예전에 싸움은 전쟁은 해군이 아니라 뭐로 싸웠다? 육군으로 싸웠다 이거죠. 왜냐면 상대 적도 바다에 익숙하지 않아. 익숙하지 않으니까 서로 육군으로만 싸웠다 이런 얘기겠죠. 그래서 only a few는 이제 극소수, 소수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소수의 문화권들만 페니키아인들이나 그리스인들, 자 이런 어떤 두 이제 문화, 두 문명이라 해도 되죠. 그래서 이두 개, 그러네 여기 문명이라 썼네. 그두 개의 문명만이, 그쵸? 그래서 그 지중해의 동부에는 페니키아인들이 있고, 그쵸? 그리고 이제 작은 섬들 사이를 항해하는 그리스 그 뭐야 나라 주변에 그 폴리스라고 많은 섬들이 있었잖아. 그래서 이제 그리스인들은 그런 섬들 얘기하는 거죠. 주변에. 예?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리스가 이제 그 해양 세력이고 여기도 뭐야? 해양 세력들이죠. 얘네들이 그나마 그 의미 있는 규모가 있는 해양 기반의 문화를 발달시켰다. 그래서 바다를 잡는 애가 뭐좀 부상하죠. 자, 심지어 항해를 업으로 삼는 문화권들도 페니키아 같은 문화권들도 had no way. 자, 뭐 했다? 방법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럼 서체이즈는 앞에 있는 문화에 대한 뭐 예시 꾸며주는 게 되죠. 그래서 위에 나왔던 페니키아인들이나 그리스인들과 같은 그와 같은 문화권들조차도 오케이? 방법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이거죠. 그래서 동서의 경도를 측정할 방법이 없었다 이거죠. 그래서 longitude에다 붙였고 경도인데 이 동서로 이동하는 측정하는 방법 뭐 지도라든지 항해술 같은 게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죠. 자, 페니키아인들 후 여기 수식해줘야죠. 근데 그 페니키아인들은 최초의 그럴듯한 뭐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지도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얘네가 이제 최초로 그나마 이제 봐줄 만한 지도가 있었는데 이러한 문화권들도 결국은 측정법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럼 항해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죠. 그러니까 여기처럼 먼 지도 먼 바다까지 갈수 없고 해안가에서 떨어질 수 없었다. 즉 해안가에 붙어서 항해만 할수 있었다는 얘기겠지. 그래서 전반적으로 고대 때는 뭐 항해술의 한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자, 그리고 엔드, 정확하게 뭐할수 있는 자신들의 위치를 지도상에, 뭐, 표시하는 해도 되고, 포지션이니까 위치를 정하는 해도 되겠죠. 그래서 자신들의 위치를 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이거죠, 지도상에. 자, 지도는 있었지만, 그 지도에 자기의 위치를 이제 그, 뭐 해야지? 위치를 찾아내야지 얘네들이 항해를 할수 있잖아. 그래서 지도만 있었고, 뭔가 이러한 어떤 기술들이 부족했던 거죠. 이해가요? 자, 본질적인 지도 아, 제작. 그게 어디 이런 거안 나오는데 원하는 아, 거. 맞아, 맞아. 이거 없애야죠, 여러분. 이거 고마워요. 이거 없애고, 이거 해석할 필요 없고, 없애주세요. 자, 따라서, 그럼 결론적으로 얘네들은, 먼 바다까지 갈수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없었다. 그 얘기 마지막 결론 짓죠. 그래서 그들은 오직 짧은 거리들만 이동했다. 외해라는 거는 뭐 그냥 넓은 바다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내륙에 가까운 지역이 아니라 오픈 워터는 그 뭐에서 해안가에서 멀리 떨어진 바다를 가리키죠. 그리고 해안가에 가까이 붙어서 뭐 했다? 항해했다 이거죠. 이해가요? 네, whenever possible. 그래서 웬만하면 뭐 이런 뜻이죠. 웬만하면 해안가에 붙어서 갔다. 왜? 아, 기술의 한계, 항해술의 한계 때문에. 뭐 별로 어렵지는 않은데 여러분 외우는 게 어려워요. 외우는 게. 자, 그다음. 자, 2번. 그 선생님들 입장에서 그 피드백을 주잖아요. 피드백. 피드백 뭐 조언이라고 해도 되고요. 그쵸? 문제 틀리는 거뭐 하는 거 오답 설명하는 그런 피드백이죠. 자, 그래서 피드백은 긍정적인 것도 있고 중립적인 것도 있고 또 뭐도 있어요? 부정적인 것도 있죠. 절대 하지 말아야 될건셋 중에 뭘까? 부정적 피드백은 하면 안 돼. 아, 부정적 피드백도 해야 되나? 아, 필요할 때는 해야겠다. 자, 아무튼 이거의 어떤 워딩이 이제 단어 선택이거든요. 단어 선택이 결국 표현하는 거죠. 이해가? 자, 그래서 조언의 단어 선택은 테일러가 뜻이 뭐야? 재단하다죠. 그럼 재단한다는 얘기는 뭐 해야 된다는 얘기야? 우리 몸에 맞춘다는 뜻이잖아요. 옷을. 그래서 꼭 맞춰줘야 된다. 뭐에? 뭐에 맞춰야 된다? 학생의 뭐와 능력 수준과 성격에. 그래서 to가 이제 뭐뭐에 맞춰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거에 맞춰줘야만 한다 이거죠. 얘가? 그래서 아이가 뭐 예를 들어서 막 소극적이라 해봐야 되나? 소극적. 좀 약간 말하는 거 무서워해. 그러면 세게 얘기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되죠? 예. 그래서 그 학생의 뭐에 따라서 성격에 맞춰져야 되고 학생의 능력 수준에 맞춰져야 된다 이거죠. 자, 교사들은 be reluctant to가 꺼려하다 이 뜻이죠? 그래서 부정적인 피드백을 주는 것을 꺼려하는 경향이 있다. be reluctant to 동사원형 써야지. even은 밑줄 쳐놓고요. even에는 비록을 넣어주면 좋아요. 그래서 대조용법이에요. 대조용법. 네, 앞에 거랑 뒤에 게 무슨 관계? 반대 관계로 가야 돼. 자, 그럼 뒤에는 학생들이 뭐 했어? 지금 옳았어? 틀렸어? incorrect. 틀렸죠? 그래서 학생이 틀렸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럼 부정적 피드백 줘야 되잖아. 그쵸? 그럼 뒤에 문제점이잖아요? 그럼 앞에 해결책이 나와야 되는데, 이 피드백을 주는 걸 꺼려하면 해결책이 돼야 안 돼? 안 되죠.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여기는 문제점, 반대니까 여기는 해결하지 못하는 모습. 자, 그래서 부정적인 피드백을 주는 것을 꺼려 해가지고 그들은 뭐 하려고 해? 왜 부정적인 피드백 주는 걸 꺼려 해? 예의 바른 척 하려고. 뭐 근데 솔직히 예의 바르다보다는 친절하고 싶은 거지, 학생한테. 얘가? 네, 학생한테 친절하게 굴고 싶다. 뭐라기보다는 그 체면을 위협하는 페이스가 밑줄 쳤고 페이스가 얼굴 면자 써가지고 우리말로 뭐가 돼요? 체면이 돼요, 체면. 그래서 얼굴을 위협한다는 얘기는 체면을 깎아내리는 피드백을 주기보다는 그냥 예의 차리는 어떤 느낌이야? 학생한테 친절하고 싶은 그런 느낌인 거지. 이해가? 그래서 선생님들은 뭐 학생들에게 뭐 친절하게 굴고 싶은 경향이 있다. 체면을 손상시키는 뭐를? 피드백을 주기라기 보다죠? 네, 써요. 레더댄도 써요. 레더댄도 대조용법이에요, 여러분. 자, 그래서 앞에는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플러스 아니에요? 예의 바른 거? 근데 체면 손상하는 피드백 주면 마이너스잖아. 그쵸? 이런 식으로 대조용법이죠. 자, 대신 단수 받아요, 복수 받아요? 단수야, 복수야, 대신. 그쵸? 피드백, 단수죠. 자, 그러한 그 체면을 깎아내리는 피드백 조언은 runs risk 이거 외워야 되다. runs the risk 이거. 그래서 이게 위험을 따른다. 뭐 위험을 지닌다.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래서 그 학생한테 체면을 깎아내리는 피드백을 하면 that 그 피드백은 위험을 달고 있다 이거죠. 위험을 지닌다. 오케이? 지닌다고 하면 돼. 근데 이걸 덩어리로 외우세요. 위험을 지닌다. 뭐할수 있는 위험이 있어? 학생의 자신감을 lowering, 뭐할 위험이 있지? 그치, 떨어뜨릴 위험이 있는 피드백을 주기보다는 뭐 친절하게 구는 경향이 있다 이거죠.
자, 이러한 어떤 연구자들은 보고했다. 뭐라고? 학생들. 어떤 학생들이에요? 지식 수준이 높아야 낮아야? 그치. 낮은, 그러니까 좀 약간 그 노력이 필요한 학생들은, 이것을 배우는데, 그쵸? 뭐예요? STEM이 뭐야?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의 앞글자를 따서 만든 게 STEM이죠, STEM. 네? 이거를 배우는 학생들이 better, 뭐할수 있더라? 더잘 배울 수 있더라 이거죠. 자, 뭐와 함께? 여러분, 이게 여러분, 이런 거 빈칸으로 나오기 좋아요, 여러분. 자, 그 supportive는 뭐야? 그 지지해주는, 그쵸? 네, empathic은 이제 공감하는 feedback. 그러니까 어떤 feedback을 주는 거야? 중립적, 긍정적, 부정적. 셋 중에 어떤 feedback을 받은 학생들이죠? 그쵸, 긍정적 피드백이죠. 너참 힘들겠구나. 나 알아. 이 학습 자료가 difficult, 뭐하다는 거. 그쵸, 어렵다는 거. 자, 이거 뭐예요? 공감하는 거죠. 이가? 자,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걸 틀려. 이것도 뭐 힘을 주는 말이죠. 여기, 너는 할수 있어. 이런 거 힘을 주는 거죠. 만약에 네가 계속, 키바에 이제 뜻이 뭐지? 계속 노력한다면.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이와 같은, 지지해주는, 뭐야, 공감적 피드백을 있으면, 그쵸? 이것과 함께하면 그 아이들은 더잘뭐할수 있더라? 배울 수 있더라 이거죠. 에? 근데 어떤 학생들이에요? 성적이 높아야 낮아요? 그쵸? 낮은 학생들은 이게 통하고요. 자, then, 뭐보다 짧고 분명한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피드백보다, unemotional. 자, 이거는 뭐야? 중립적인 피드백이 되겠죠. 이해가? 그래서 그냥 냉정하게, 야, 더 공부해야지. 이렇게, 야, 그거 이거라서 틀렸어.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공감해주는 피드백일 때 공부를 더 열심히 하더라 이거죠. 자, 여러분,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중립적 피드백 뭐예요? 그거는 틀렸어. 이렇게. 이해가? 자, 이거 없애주고요. 자, in contrast야. 대조적이니까 아까는 여러분, 낮은 수식의 그 학습자였죠? 지금은 뭐야? 그쵸. 높은 수준의 학습자들은, 낮은 그 학습, 또를 보였다 이거죠. 자, 이와 같은 공감적인 짧은 응답, 그쵸? 그럼 아까 어떤 거야? 이게 지지해주는 짧은 응답들이죠. 아까 뭐였지? 이거 받아요, 여러분. 이거 받습니다, 이거. 그래서 오히려 성적이 높은 상위권 학생들에게 나도 알아. 그 자료가 어렵다는 거. 이런 거 하면 오히려 학습도가 뭐해지더라? 낮아지더라 이거죠. 공부하기 싫어지더라 이거예요. 자, 아마도 그 이유는 그렇게 말하는 것이 가식처럼 보인다 이거죠. 자, 인위적이거나, 그쵸? 예, 선생님이 좀 약간 인위적, 뭐 우리말로는 뭐 가식처럼 보이거나, patronizing 뭐이 단어도 계속 나오던데, 그쵸? 뭔가 이제 깔보는 듯한 느낌이다 이거죠. 이해가요? 예. 자, 다시 한번 말하지만 지적인 어떤 조정은, 여러분, 조정한다는 얘기는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지적인 조정의 답이 있죠. 글쎄요. 조정이라는 거는 그대로 있는다는 거야. 변화를 준다는 거야. 그치? 그래서 학생의 뭐에 따라서 지적 수준에 따라서 피드백을 뭐 해줘야 된다? 조정시켜줘야 된다. 변화를 줘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것이 is important. 뭐하다? 중요하다 이거죠. 그래서 학습자에 맞춘 짧은 피드백을 뭐 해줘야 된다? 지능에 맞춰서 뭐 하는 것이? 조정, 변화시켜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거죠. 2는 써요. 이게 뭐뭐에 맞춰 이렇게 해주면 좋을 것 같아. 그럼 2는 뭐에 나왔냐? Adaptation 2, Adapt 뭐뭐에 적응하다 이거 나왔죠? 그래서 2가 Adapt 뭐뭐에 적응하다잖아. 그치? 근데 동사형이 아니라 명사형으로 Adaptation 2 이렇게 가면 되지. 얘가 2가 뭐뭐에 맞춰 이렇게. 그래서 학습자에 맞춰서 피드백도 이렇게 바꿔줘야 된다. 이게 주제죠?